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3월 10일 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문도 많으시고 해서 파산 원인과 영향, 특히 영향을 살펴보고 파산 원인 볼고요. 영향 살펴보고 결국 우리 시장 대응 전략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시고요. 네,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슈 분석에서 실리콘밸리 파산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네, 스트리밍 방송하시니까 개장 방송을 저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한번 볼까요? 실리콘밸리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요. 네. 주로 스타트업, 네. 벤처. 이런 건 얘기 많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 위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네. 미국 16위권 얼마나 실리콘 밸리에 지금 돈이 넘치는지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은행의 특징은 개인은 별로 없고 전부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자들 이런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예금 잔고 중에 25만 달러가 미국 연방은행에서 우리는 5천만 원이지만 미국은 25만 달러입니다. 여기까지 정부에 책임지는데 그게 2.7%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 연방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왜 파산을 했느냐 한다는 건데요. 우선은 3월 9일 날 전격적으로 예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매도가능증권 AFS라는 특히 여기가 대부분 모기지 채권, 그 다음에 국채입니다. 국채를 대부분 했는데 다 채권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팔았다. 그래서 18억 달러 손실봤다. 결국은 옛날에 비싸게 샀는데 지금 싸게 팔아서 18억 달러 손실봤다. 그래서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22억 달러 정자를 하겠다 했는데 돈이 안 돌아왔죠. 근데 자금 조달할 시간도 없이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에서 바로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파산관리에도 임명하고요. 그래서 바로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틀 만에 3월 10일 날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원인은 뭐냐? 첫째가 예금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하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주로 벤처 캐피탈하고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뭔 돈이 있습니까? 미국은 스타트업에 돈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거래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쪽에 주로 큰 손들,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아니면 벤처 창업자 중에 큰돈번 사람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스타트업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없잖아요. 이쪽에 슬슬 빼가기 시작하고 벤처 캐피탈도 주시에 나쁘니까 돈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금은 슬슬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야금 조달 원이 단순하다 하는 거고요. 그 제일 핵심은요, 채권 가격 급락입니다. 우리가 저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오르는갑다 하지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0.0에서 0.25%였죠. 1년 전에 미국 금리가 0%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4.75, 4.5에서 4.75%죠.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지금 4.5%가 올라버렸어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너무 빨리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보면요, 예금은 급증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대출이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여기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아하, 불과 1년 만에 채권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4.5% 올라가니까 1년 전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 하던 게 지금 불과 10개월 만에 네, 4.3%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 말은 채권 가격이 폭락해버리니까 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폭락해 버렸으니까 자기들 모기지 채권 국채 가격이 당연히 폭락해 됐고 18억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이 짧은 기간에 발생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영향을 한번 볼까요? 영향을 보면 지금 벌어진 일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뭐 미국의 어떤 지역 은행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미국 국채 2년물이 3월 9일 아침부터 이제 SVR, SVB 사건이 이제 슬슬 등장하는 그 24시간 동안 50bp 이상 하락했다. 이런 일이요. 언제 벌어 이틀 동안에 45bp 이상 하락한 경우는 블랙맨데이 다음 날. 와, 블랙맨데이 그 엄청난 날. 그다음에 9.11 사태 직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날. 이런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SVB 파산이 이 정도 급 충격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뭐 지역은행 하나가 망했겠지 정도가 아니다 하는 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그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 주식시장의 제일 싫어 불확실성인데요.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저 은행만 저런 거야? 다른 은행도 저렇지 않을까? 우리게 막연한 불안감이 등장하죠. 그래서 3월 10일 날 미국의 지역은행 주가들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뭐 이들이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네 SVR, SVB보다 못하더라 이래가지고 지역은행들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다른 은행이 괜찮을까? 이런 왜냐? 채권 가격은 이 다른 은행들도 채권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들도 불가피하게 채권에서 엄청 손실을 봤을 거는 뻔한 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가 22일 날 우리가 FOMC의 기준금리를 0.25로 할 거냐, 0.5로 할 거냐,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0. 여기에 따라서 0.5 하면 아, 주식에 타격이 크겠다, 0.25 하면 호재겠다, 뭐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0.25% 인상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엉망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0.25%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잡히겠어요?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야,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0.5%를 올려야 되는데 0.25% 올릴 정도로 지금 SVB 사건이 심각한가요? 이렇게 이제 또 걱정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0.25% 인상해도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자, 0.5% 인상해도 마찬가지. 0.5% 인상하면, 야, 지금 1년 만에 금리가 4.5%가 올라가지고 지금 SVB가 망하는 파인데 5%를 올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올리면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했어? 또 제2의 SVB가 또 나오지 않겠어? 지금 이런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그래서 금융기관 채권 손실의 우려가 또 등장할 수 있다. 이래도 악재, 저래도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지금 SVB 파산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호재로 작용을 매우 낮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면요. 제가 데일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미국 시장이 2월 중순을 기점으로 꺾이다가 3월 초에 잠시 반등했다가 꺾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데일리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데일리 보십시오. 최근 데일리 보면 제가 이미 준비 약시장 진입하고 분석을 해드렸어요. 왜 약시장 진입인지. 네, 그래서 3월 초에 잠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자, 이미 미국 시장은 중기적으로 약세적 진입,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초에 반짝했지만 다시 고꾸라지는데, 그래서 이미 중기 하락 국면에 진입했는데,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패드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운신의 폭이. 금리를 올리자니 좀 부담, 이렇게. SVB 같은 게 망하고, 안 올라가자니 또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하락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올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 해도 1월도에 잠시 상승을 했지만 올한 해도 좀 힘든 박스권 흐름 아니면 약세 하락 작년처럼 그렇게 폭락은 아니더라도요. 올한 해도 힘들겠다. 그래서 단기 매매 위주로 좀 빨리빨리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재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은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화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자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